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메라 플래시 DTL 사용 문헌도 없고 본인이 오랫동안 플래시를 사용해 본 경험과 플래시 DTL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플래시 사용은 어두운 데만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빛 밝은 야외에서도 좋은 효과를 준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사진이 카메라 노출 오토 -1.0 EV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오토 -1.0 EV에 플래시 광 -2를 합한 사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 DTL 사용은 카메라를 반드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A모드에 놓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A모드에서 수동광 1에서 128을 사용하면 A모드에서는 전부 DTL로 됩니다. 반드시 DTL은 A모드나 P모드에서 사용합니다. P모드, A모드, DTL 사용 때 ISO는 수동이나 자동을 사용합니다. 사진 촬영 때 플래시 없이 자연 노출 A모드에서 마이너스를 주어 노출 마이너스 값을 0에서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주어 보면 사진은 마이너스 노출 변화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광입니다. 이 변화 노출 마이너스 촬영 사진 중에 마음에 들면 이 중에서 그냥 자연광으로 본인 생각으로 노출 마이너스 1.0 EV를 선택해서 그냥 촬영해도 되지만 사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카메라 A모드 노출 마이너스 0.7 EV나 1.0 EV에 플래시 광 DTL을 사용하여 사진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사진의 플래시 광으로 사진의 섬세도를 높입니다. 그 외에 인물이나 접사 촬영 보조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플래시 사용 방법을 알고 촬영하면 사진 효과가 좋아집니다. 카메라 자체 플래시 조정 -3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카메라 플래시 광 -2를 준 사진입니다. 3번째 사진은 카메라 플래시 광 디테일과 플래시 조정 -1을 준 사진입니다. 카메라 사진 오토 -0.7 EV에 플래시 DTL에 플래시 광 조정 0을 놓은 사진입니다. 카메라 자연 노출 오토 -0.7 EV에 플래시 광 TTL 마이너스 값을 주어도 사진 밝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플래시 조정 -1이나 -3 조정을 보면 사진 밝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플래시 DTL 효과입니다. 카메라 플래시 DTL이란 카메라 오토 설정 마이너스 값에 플래시 광 조정 -2나 -3을 무엇을 어떤 설정을 하더라도 어떤 마이너스 값을 주더라도 사진 밝기가 비슷한 것은 피사체 밝기나 카메라 설정에 관계없이 일정한 광량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카메라의 노출과 플래시 광이 서로 조합되어 하나의 적정 노출을 만듭니다. 그러면 A모드 마이너스에 플래시 조정 -1이나 -3을 조정해도 별로 같은데 뭐 그것을 꼭 조정해서 사용해야 하나 의문이 납니다. 카메라 오토 -0.7 EV에 플래시 DTL -3 촬영으로 자연광에 플래시 조정 즉 인공광 -3의 아주 적은 값이 들어갔으니 뒤 배경이 약간 검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플래시 조정 -2를 주니 뒤 배경색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이 현상은 카메라 노출이 같은 상태에서 플래시 인공광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같은 카메라 노출 조건에 플래시 인공광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플래시 광 조정 마이너스 1을 주니 꽃과 뒤 배경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꽃과 배경이 더 밝아진 이유는 플래시 인공광이 처음보다 3배 정도 더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배경색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사진은 후 보정 수정도 잘 됩니다. 카메라 플래시 조정 수치는 자연광, 즉 플래시 광을 얼마나 주는 정도에 따라 사진이 조금 달라집니다. 플래시 조정 인공광이 들어가는 정도는 플래시 조정 0은 강하게, 플래시 조정 마이너스 1은 좀 강하게, 플래시 조정 마이너스 2는 약하게, 플래시 조정 마이너스 3은 아주 약하게 들어갑니다. TTL 사용 방법은 이 사진 카메라 O2-1.0 EV에서 플래시 TTL-1을 주면 플래시 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 인공광이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플래시 광 TTL-1.5보다 -1.0은 은밀히 부드러움이 조금 적습니다. 이 사진은 플래시 광 조정 TTL-2를 준 사진인데 사진이 부드럽고 좋아 보입니다. 플래시 조정 TTL은 카메라 노출이 좋은 조건에서는 자연광을 잘 조정하여 촬영하며 전적으로 플래시 광에 의존하면 노출은 맞지만 사진은 딱딱합니다. 플래시 조정 수치는 플래시 조정 -1.0 이란 전체 -1.0에서 -3.0을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그 중에 -1.0만 한 덩어리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덩어리가 발광됩니다. 숫자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촬영 틀릿을 O2-0.7 EV에 플래시광 TTL-2를 줍니다. 플래시광 TTL-2를 주니 뒤 배경 밝은 부분이 보입니다. 플래시광 TTL-3을 주면 다소 보이는 부분이 약간 더 검어집니다. 틀릿을 뒤 배경을 조금 더 검게 하기 위해 뒤 배경을 정리하거나 틀릿과 뒤 배경 사이 거리가 조금 떨어져야 합니다. 사진 뒤 배경을 완전 검게 하고 싶으면 플래시 무선 동조나 무선 있는 플래시를 꽃 부분만 아래로 노광하여 뒤 배경 부분에 플래시 광이 안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연광과 플래시광을 조정하여 뒤 배경 부분을 검게 만듭니다.